안녕하세요. 이승희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한 거 선생님 물어봐도 돼요? 네. 한국의 건국신화, 단군신화 공부했습니다. 네, 단군신화, 신화 무슨 얘기예요? 신의 이야기예요. 네, 신들의 이야기예요. 신화예요. 단군은, 한국을 세운 사람 이름이에요. 베트남에는 선생님은, 대눙이라고 들었어요. 덴홍아. 맞아요? 선생님 대눙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확실하지 않아요. 예, 찐싹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 예, 그렇게 들었어요. 한국은 단군 있어요. 단군이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이에요. 단군 아버지 이름 뭐예요? 혹시 기억나요? 예, 한웅이에요. 한웅은 하늘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땅이 좋아서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결혼했어요? 네, 곰과 결혼했어요. 곰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곰이 100일 만에, 예, 찌, 못 잡아, 100일 만에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곰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단군입니다. 그래서 단군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한국을 세운 사람이에요. 처음에 고일라지,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그래서 조선이란 이름이 타이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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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지금은 한국입니다. 한국입니다. 예, 응하이스요. 조선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원래 조선인데, 예, 조선시대가 또 있어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고조선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예, 조선시대, 고조선시대는 고조선하지, 응아잉아잉아이스요. 옛날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은 삼과 공부할 거예요. 삼과는 제목 보세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 자, 보세요. 이게 우물이에요. 예, 우물이에요. 이걸 우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예, 옛날에 느어가, 웍, 느어, 어떻게 해요? 땅을 파요. 예,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었어요. 예, 이거 우물을 만들었어요. 땅을 깊게, 여기가 땅이에요. 여기가 땅이에요. 여기에는 땅 속이에요. 예, 여기에 물 있어요. 예, 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뭐예요? 개구리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개구리. 자, 개구리. 따라하세요. 개구리. 베트남의 개구리 너우안 요리에 먹어요. 예, 맛있어요. 그죠? 선생님도 다 안좋아 먹었습니다. 뭐나 맛있어요. 근데 이 개구리예요. 개구리가 우물 안에 있습니다. 쫑. 예, 우물 안에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 있습니다. 딴데볼수 있어요? 콩네 콩쌤도 볼수 없습니다. 이 응이할라지. 예,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요. 예, 다른 거 몰라요. 우물 안만 알아요. 그래서 예, 우물 안에 개구리는 큰 사람이 되지 못해요. 예, 여기 한국에만 있어요. 그럼 다른 나라 콩비엣 몰라요. 쯔어비엣 몰라요. 예, 콤또람. 예,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는 생각이 좁아요. 예, 생각이 좁아요. 콩팔려 좀 넓지 않아요. 해봐. 띵까까. 생각이 예, 너무 좁아요.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디줄리 여행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언어, 예, 다른 나라 언어를 함유해요. 많이 공부해요. 그러면 우물 안에 개구리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그런 거 공부할 거예요. 자 먼저 대화를 예 들어보세요. 자 대화를 들어보세요. 마이크 씨, 텔레비전 좀 켜봐요. 뉴스 시작할 시간인데. 저도 뉴스를 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는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렵지요? 그렇다고 그것마저 안 들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거예요. 지금 저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래요? 내년에도 세계 정치와 경제가 불안할 거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에는 끊임없이 전쟁과 사건이 일어나고 있겠지요? 그럴 거예요. 요새는 끔찍한 사건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낙관적일 수도 있어요.
살인, 유괴 같은 좋지 않은 뉴스도 많지만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자, 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마이클 씨, 텔레비전 좀 켜봐요. 뉴스 시작할 시간인데. 저도 뉴스를 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는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렵지요? 그렇다고 그것마저 안 들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거예요. 지금 저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래요? 내년에도 세계 정치와 경제가 불안할 거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에는 끊임없이 전쟁과 사건이 일어나고 있겠지요? 그럴 거예요. 요새는 끔찍한 사건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낙관적일 수도 있어요. 살인, 유괴 같은 좋지 않은 뉴스도 많지만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들었어요? 네, 자, 오늘의 단어와 표현 먼저 할게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렵진 않지만 자, 단어와 표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우물 안의 개구리. 잠깐만요. 쓰이미. 예. 예. 자, 보세요. 자, 단어 표현. 예, 여기서부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 자, 우물 안의 개구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예요. 그래서 세상을 잘 몰라요. 예. 그리고 여러분도 집에만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그러면 뭐, 예,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예, 사건이, 몰라요. 그리고 뉴스 안 들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요. 우물 안의 개구리예요. 알겠습니까? 자, 보세요. 마이크 씨, 텔레비전 좀 켜봐요. 텔레비전을 켜다. 자, 반대말은 뭐예요? 텔레비전을 끄다입니다. 끄다. 자, 따라하세요. 텔레비전을 끄다. 텔레비전을 켜다. 라디오를 켜다. 라디오를 끄다. 씁니다. 예, 그리고 불을, 예, 디엔. 예, 불을 켜다. 불을 끄다.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불을 켜봐. 텔레비전을 켜봐. 예. 자, 마이크 씨, 텔레비전 좀 켜봐요. 뉴스 시작할 시간인데, 자, 보이죠? 지금 찢어줘. 뉴스 시작할 시간이에요. 뉴스 할 시간이에요. 자, 보통 베트남 몇 시에 뉴스 해요? 선생님 생각에 땀져. 빠이죠? 그래서 정각 7시, 정각 8시 뉴스 있어요. 그죠? 한국도 거의 똑같아요. 보통 한국 저녁에 9시 뉴스 있어요. 예, 네, 9시 뉴스 있어요. 그래서, 보이저라 찐조조. 지금 뉴스할 시간이에요. 텔레비전 켜봐요. 예, 네, 뉴스 시작할 시간이에요. 저도 뉴스를 보려던 참이었어요. 뭐뭐 하려던 참이었어요. 저도 뉴스 보려던 참이었어요. 자, 선생님이 집에서, 친구에게 전화해야지 생각해요. 꼭뭔 딘토이 쪼반 친구에게 전화해야지. 그래서, 딤, 쏘, 딘토이. 전화번호를 찾아요. 근데, 띠디디디딕 전화가 왔습니다. 알로, 여보세요? 근데, 친구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전화하려던 참이야.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선생님도 지금, 쏘딘, 띵라, 쏘딘토아이. 만 꽂고, 선생님 친구 전화번호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뭐뭐 하려던 참이다. 자, 뭐뭐 하려고, 예, 꿀띵, 결정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바로, 직전이에요. 예, 바로 직전이에요. 선생님, 저 전화하려던 참이었어요. 예, 웬일이세요? 예,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뭐뭐 하려던 참이다. 자, 저도 엠꿈라 뉴스를 보려던 참이었어요. 뉴스를 보려던 참이었어요. 선생님이, 뉴스 봐야지. 꿀띵 조이. 예, 눈 맞죠? 행동. 생각해요. 그렇지만 행동으로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말해요. 예, 텔레비전 켜봐요. 뉴스 해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려던 참이었어요. 예, 꿀띵 조이. 예, 쓰잉이 생각은 했어요.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저 행동
행동에 옮기지 않았는데 말해요. 그러면 뭐뭐 하려던 참이었어요. 씁니다. 알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저도 뉴스를 보려던 참이었어요. 따라하세요. 저도 뉴스를 보려던 참이었어요. 예.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는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렵지요? 자, 따라하세요. 텔레비전 뉴스는 말이 너무 빨라서, 말이 빠르다, 따다다다다다, 말이 빨라요. 예, 말이 빨라요. 근데, 자, 여러분, 말이 느려요. 자, 빠르다, 느리다. 자, 반대말입니다. 빠르다, 말이 빨라요. 말이, 느려요. 느리다,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빠르다, 느리다. 자, 냥. 네, 뜻이 똑같아요. 점점, 느리다, 천천히, 똑같아요. 차가 빨라요. 차가 느려요. 예, 말이 냥냥이 빨라요. 말이 느려요. 예, 그래서 자, 텔레비전 뉴스는 말이 쩌냥 너무 빨라서 히우 알아듣기 설라코 어렵지요. 이런 뜻이에요. 알아듣기 히우 콜라마. 예, 알아듣기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것마저 안 들으면. 그것마저 뭐예요? 뉴스마저. 뉴스, 콤히우드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콤쌤드어. 콤닌드어. 예. 콤쌤TV야. 텔레비전을 보지 않으면, 안 들으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뉴스 안 봐요. 그러면, 타이도이 태저이, 라콩벳? 예. 세상이 바뀌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거예요. 에이, 보세요. 지금 저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래요? 자, 아나운서, 예, 텔레비전 뉴스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나운서예요. 베트남에도 있어요. 아나운서. 보통 뭐예요? 아우자이. 막 아우자이. 아우자이 있고, 자, 딘즈, 8시 뉴스입니다. 하고, 뉴스를 말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베트남에는 막 아우자이. 맞아요? 근데 한국에는 막 한복 아니요. 보통 옷 입고 해요. 네, 한복 입지 않아요. 근데 베트남은 선생님이 봤는데 보통 한복. 자오나일라 타이도니에요. 요즘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보통 옷 입고 뉴스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나운서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저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래요? 노이지. 예, 응어이도 올라 노이지.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자, 내년. 작년, 올해, 내년, 내년, 나 쌍남, 내년입니다. 작년, 남옹아, 남남, 예, 올해예요. 남싸오, 내년입니다. 내년에도, 예, 작년, 올해, 내년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작년, 예, 작년, 예, 따라하세요. 올해, 올해, 예, 따라하세요. 내년, 내년. 자, 내년에도 세계 정치와 경제가 불안할 거래요. 자, 정치 라찐찌 경제를 낚인 때. 자, 정치와 경제가 뻣안. 불안할 거예요. 불안할 거래요. 자, 남사 쌍남 내년에도 예, 세계 정치 라찐찌 태저이 낚인 때 태저이 꿈라 뻣안. 경제가 불안할 거래요. 자, 불안하다. 네, 예, 안전하지 않다예요. 예, 안전하지 않다. 불안하다, 라, 떤리. 심리에 많이 씁니다. 심리 표현에. 불안해요. 예, 불안해요. 자, 선생님이 시험이 있어요. 내일 시험이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예, 떤리. 심리가 불안해요. 예, 쿵닥쿵닥쿵닥. 불안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편하지 않아요. 예, 뻣안. 예, 콩플라띠엔.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해요. 예. 불안해요. 불안해요. 예, 그리고 선생님 택시 탔습니다. 택시 아저씨 운전하는 사람 응어이 라이세요. 운전하는 사람이 절란냐잉. 위험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자, 따라하세요. 불안해요. 예, 불안해요. 예, 심리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근데 내년에도 세계 정치와 경제가 불안할 거래요. 콩팔라 안 또한 안전하지 않아요. 불안할 거래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 이 순간에도, 지금에도, 이 순간에도, 란 연마인 강조해요. 지금에도 이런 뜻이에요.
지금에도 각국에는, 각 나라에는, 예, 각 느어가, 각 느어, 각 나라에는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아요. 자, 따라하세요. 계속 띠뚝띠뚝, 예, 지속적으로, 예, 따라하세요. 지속적으로, 예,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끝나지 않고 띠뚝띠뚝띠뚝 계속. 예, 끊임없이 전쟁과 찐짜 사건이 따이나나 사건이 일어나고 있겠지요. 자, 전쟁이 일어나다 사건이 일어나다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전쟁이 일어나다 사건이 일어나다 예, 사건이 일어나다 전쟁이 일어나다 씁니다. 선생님이 오늘 뉴스 봤습니다. 오늘 뉴스 봤는데 오늘 뉴스 봤는데요. 선생님이 보니까 어제 교황이 예 멋져 꽈더 예 죽었습니다. 알아요? 예 교황은 뭐예요? 카톨릭아 예 카톨릭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야털런 그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바티칸 시티에 있잖아요. 그죠? 바티칸 시티. 바티칸 시티는 어디에 있어요? 바티칸 시티는 로마에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에 있습니다. 바티칸 시티가 가장 작은 국가래요. 근데 선생님이 바티칸 시티에 갔어요. 예, 갔는데 바티칸 시티 작아요. 로마 안에 있어요. 예,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바티칸 시티 작아요. 거기에 교황이 살아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예, 응어 이야.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꽈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건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솔라노이팅. 예, 뭐라고 했냐면 죽기 전에 예, 쩌키 꽈더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예, 저는 행복합니다. 엠라행푹 까끌라 꿈라행푹 희봉 엠르테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행푸가 깎임라 행푸 예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엠 희봉느테 그렇게 말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유명해요 돌아가셨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에요 예자 끊임없이 그러니까 세계는 넓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쟁과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일어나고 있겠지요. 꼭 둠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짭라느테 짭라 둠조이 맞아요. 그럴 거예요. 요새는 자 요새는 무슨 뜻이에요? 자오나이 자 우리가 보통은 요즘이라고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요새는 요즘은 예 요즘은 요새는 똑같은 말이에요. 못짬 번짬 종류 똑같아요. 요새는 끔찍한 사건이 끔찍하다 라잘라써 무섭다, 끔찍하다, 끔찍한 사건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전 니에우입니다. 하도 많이는 하도 란 연마인, 니에우란 연마인, 예, 니에우의 연마인 강조예요. 그래서 많이 일어납니다. 하도 많이 일어나요. 하도 란 연마인, 예, 하도 많아서, 예, 그래서 하도 많아요, 많아요 연마인 강조예요. 하도 많이 일어나서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예, 요즘에는 세계에 끔찍하다 얘기는 무섭다 그런 사건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뉴스 보기가 무서워요. 무서울 정도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찐짜인가 꿈나 썩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 보세요. 다나카 씨가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콩팔 등 롤랑 느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 태어수응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낙관적일 수도 있어요. 비관적이다, 비관. 낙관적이다, 좋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관, 낙관, 반대말입니다. 비관적일 수 있지만 낙관적일 수도 있어요. 비관적이다, 낙관적이다, 반대말이에요.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낙관적일 수도 있어요. 왜요? 태우스님이 생각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살인이나 유괴, 자, 살인하다 뭐예요? 사람을 죽이다입니다. 사람을 죽이다예요. 유괴하다 뭐예요? 유괴하다, 자, 아이들을 납치하는 거예요. 아이를 납치하다, 자, 아이를 납치하다, 유괴하다입니다. 살인, 유괴 같은 좋지 않은 뉴스도 많지만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네.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아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썰남, 무서워요. 그런 얘기는 나빠요. 안 좋아요. 그런데 착한 사람들, 예, 용하나. 착한 사람들의 좋은 이야기, 예, 좋은 이야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좋을 수도 있어요. 어디, 어떻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세상은 살만해요. 세상은 살아볼 가치가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해했어요? 예, 전체 선생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고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내용 이해에 대해서. 자, 들어보세요. 마이크 씨, 텔레비전 좀 켜봐요. 뉴스 시작할 시간인데. 저도 뉴스를 보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뉴스는 말이 너무 빨라서 알아듣기 어렵지요? 그렇다고 그것마저 안 들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거예요. 지금 저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래요? 내년에도 세계 정치와 경제가 불안할 거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국에는 끊임없이 전쟁과 사건이 일어나고 있겠지요? 그럴 거예요. 요새는 끔찍한 사건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낙관적일 수도 있어요. 살인, 유괴 같은 좋지 않은 뉴스도 많지만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으니까요. 들었어요? 자, 선생님 질문해 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자, 텔레비전 볼 시간이에요. 텔레비전 켜봐요.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여쭤볼게요. 선생님 두 사람은 지금 무엇을 보려고 합니까? 뉴스를 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뉴스를 안 들으면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아요. 다른 거? 몰라요. 콩깐떡 관심 없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예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년에도 세계 정치와 경제가 불안할 거라고 했어요. 불안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이크 씨는 뉴스 보기가 왜 무서워요? 요새는 끔찍한 사건이 하도 많이 일어나서 예, 뉴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래요. 네, 다나카 씨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다나카 씨는 낙관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낙관적으로 보려고 해요. 비관적이다,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슬프게 보는 거 안 좋아요. 예, 안 좋아요.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요. 예, 낙관적으로 보고 싶어요 했어요.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의 단어와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자, 우물 안의 개구리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만 알아요. 다른 거 몰라요. 우물 안 개구리예요. 예, 선생님이 만약에 태어났습니다. 꾀꾸어꼬올라 강원도예요. 선생님 고향이 강원도예요. 근데 쯔어바우저 디자옹아이 밖으로 안 나갔어요. 강원도 토이 강원도에만 살아요. 그러면 선생님의 생각이 좁아요.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기 쉬워요. 되기 쉬워요. 알겠습니까? 자, 우물 안의 개구리 예문 들어보세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우리 아들은 학교 공부밖에 몰라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까봐 걱정이에요. 세계 각국 사람들을 만나보니 내가 그동안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산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물 안의 개구리.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경험하다 끼는 게 경험입니다. 경험을 많이 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네,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시각, 생각이 넓어져요.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대 콤더 콤테 느테나이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요. 디줄링 니에요. 여행을 많이 가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기 쉬워요. 예. 우리 아들은 학교 공부밖에 몰라서 찌. 예. 합어. 정토. 그래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까봐 놀랑 걱정이에요. 세계 각국 사람들을 만나보니 내가 그동안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산것 같아요. 예. 세계 각국 깡러가 세계 다른 나라 각각의 나라에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예. 선생님도 베트남에 가기 전에 베트남에 대해서 생각해요. 예. 근데 혼자 생각해요. 그리고 잘 몰라요. 베트남 사람 쩌바오저 갑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느 베트남 라츠 콩비에 쩌비에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이 송어 베트남 라종 바남 예, 3년 살았어요. 꼴라 타이도인이에요. 예, 수용일라 타이도인이에요. 그래서 꼬쩌는 비엘라 어 베트남 테엘라 꼬응이느테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예,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어요. 쩌키 예, 쩌키 인상 베트남 쩌키 디 베트남 가기 전에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산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까? 이제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두 번째입니다. 뭐뭐 하려던 참이다. 자,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알로, 여보세요. 아, 선생님 친구예요. 아, 선생님이 전화하려던 참이에요. 뭐뭐 하려던 참이에요. 선생님 생각했어요. 꼭 꿰띵 조에 능 맞죠? 행동?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예, 행동을 쩍 먼저 했어요. 그럼 선생님, 뭐뭐 하려던 참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에요. 마시려던 참이에요.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에요. 뭐뭐 하려던 참이다. 뭐뭐 하려고 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려고 했는데, 쭉,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문 들어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어. 나가려던 참인데 마침 친구가 왔어요. 나도 그 말을 하려던 참이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어. 내가 전화를 하려던 참이었어. 전화 왔네. 예. 나가려던 참인데 마침 친구가 왔어요. 나가려고 해요. 근데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마침 친구가 놀러 왔어요. 나도 그 말을 하려던 참이야. 예. 뭐뭐 선생님이 친구와 예, 도대체 얘기해요. 친구가 말해요. 예, 이날 말라, 짜이 무어 텔라 콩갑드요. 내일 비가 와요. 그래서 우리 만날 수 없어요. 선생님도 꽃을, 쌤 TV야. 선생님 TV, 텔레비전 봤어요. 이날 말 짜이 무어 꼭 일라, 이날 말 콩테 갑드 없고 반고 선생님 친구를 만나기 어려워요. 선생님도 전화했어요. 알로, 내 선생님 친구가 쭉 말해요. 먼저 말해요. 그래서 이날 말 콩테 갑드요. 너희 미랑 내말 짜이 무어 내일 비가 와요. 그래서 만나지 못해요. 선생님이 말하였던 참이에요. 제가 말하였던 참이에요. 쓸수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나도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에요. 나도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에요. 알겠습니까? 뭐뭐 하려고 예, 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단어 표현 세 번째 보세요. 뭐뭐 마저 자 뭐뭐 마저는 자 이거 뭐 마저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너마저 가버렸구나 너마저 가버렸구나 뭐뭐 마저는 예 너까지도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까지도 예 까지도의 뜻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배고파요 그런데 돈마저 없어요 지금 배고파요 추워요. 그런데 돈마저 없어요. 돈까지도 없어요. 전라부원 슬퍼요. 그죠? 그래서 뭐뭐마저는 최후의 뭐뭐까지 없어요. 뭐뭐마저 못해요. 자, 예를 들어서 비주. 예를 들어서 선생님 친구들이 있어요. 네, 선생님 친구들이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늦었어요. 모두 가버렸어요. 모두
집에 갔어요. 선생님이 젤라 많다 하나 친한 친구에게 말해요. 너마저 갔구나. 섭섭해요. 부원 섭섭해요.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문 들어보세요. 오늘 떠나는 마지막 비행기마저 놓쳤으니 어쩌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들어 누워 계신다고 들었어요. 월급을 다 쓰고 예금에 놓은 것마저 다 써버렸으니 큰일이군요. 오늘 떠나는 마지막 비행기마저 놓쳤으니 어쩌지요? 비행기마저 놓쳤으니 태어나 어쩌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병들어 누워 계신다고 들었어요. 자, 어머니가 지금 병들어서 누워 계세요. 병원에 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다 씁니다. 병에 걸리다 라고도 써요. 병에 걸리다, 병이 들다 씁니다. 감기에 걸리다 써요. 감기에 걸리다, 병에 걸리다, 그 병이 들다, 감기가 들다 씁니다. 들다는 자동사예요. 감기에 걸리다, 뭐뭐에 걸리다는 것은 타동사예요. 그래서 다른데, 어머니마저 병들어 누워 계신다고 들었어요. 월급을 다 쓰고 예금에 놓은 것마저 다 써버렸으니 큰일이군요. 월급은 뭐예요? 르엉아. 월급을 다 쓰고 예금하다, 저금하다, 저금에 놓은 것마저, 놓은 돈마저 다 썼으니 쨔쪼이. 큰일이군요. 쨔쪼이. 어이쩌이. 어이. 큰일이군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네 번째입니다. 띤뜨 하이라 동뜨. 뭐뭐 할 정도이다. 예, 뭐뭐 할 정도이다. 뭐예요? 무서울 정도야. 오, 텔레비전 보기가 무서울 정도예요. 예, 뭐뭐 할 정도예요. 헛늑해. 거의 그럴 정도예요. 뜻이에요. 선생님 지금 배고파요. 배고파서 쨔쪼이 죽을 정도예요. 배고파서 쌉라돌과. 너무 배고파서 죽을 정도예요.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뭐뭐 정도다. 네, 늦해. 헛늑해, 건늑해 뜻입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너무 웃어서 배가 아플 정도예요. 그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어른들도 잘 못 풀 정도래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보세요. 너무 웃어서 배가 아플 정도예요. 자, 너무 웃어서, 너무 웃었습니다. 자, 웃는 거죠? 자, 너무 웃어서, 너무 많이 웃으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예, 노부가. 배가 아플 정도예요. 너무 웃어서, 배 아파요. 그래요. 웃기지 마세요. 배 아파요. 예, 너무 웃겨요. 예. 그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어른들도 잘 못 풀 정도예요. 풀다, 라자 있고, 풀다, 문제를 풀다, 자, 있고, 해결하다,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문제를 풀다. 태웠고, 따라하세요. 문제를 풀다. 예, 문제를 해결하다, 입니다. 해결하다, 자, 있고, 있습니다. 예, 자, 따라하세요. 해결하다. 문제를 풀다. 해결하다. 자, 근데 그 문제는 적고, 너무 어려워서 어른들도 잘 못 풀 정도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 보세요.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비가 오다, 짜이무원, 이에운. 하도 많이 와서, 연말, 강조예요. 하도 많이 와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콤닌, 터이드, 앞이, 예, 쩍, 예,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비가 짜이무원, 이에운.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맞아요. 이럴 때 있어요. 그죠? 호치민에도, 짜이무원, 비가 옵니다. 많이 와요. 그거, 소나기 있죠? 예, 짧은 시간에 비가 많이 와요. 콤닌 터일라죠? 앞에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맞아요. 예,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다섯 번째입니다. 뭐뭐 할 정도로, 뭐뭐 할 정도로, 예, 뭐뭐 할 정도예요. 뭐뭐 할 정도로 예뻐요. 하고 쓸 수 있어요. 아까 의미는 똑같아요. 이것은, 예, 부사형입니다. 부사형입니다. 아까는 문장을 끝맺는 종결형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예문을. 낮에 피곤할 정도로 많이 걸어서 저녁에는 일찍 잤어요. 아나운서의 말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빨라요. 이제는 한국 사람과 농담을 할 정도로
한국말을 잘해요. 자, 보세요. 낮에 피곤할 정도로 많이 걸어서 저녁에는 일찍 잤어요. 낮에 피곤할 정도예요. 피곤할 정도로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디봇 이유 많이 걸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일찍 잤어요. 예. 선생님, 낮에는 보통 피곤할 정도로 말을 많이 해요. 예, 노인 이유 말을 많이 해요. 그 저녁에는 무자이썸 일찍 잡니다. 두 번째 보세요. 아나운서의 말은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빨라요. 예, 냥냥냥냥 너무 빨라요.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빨라요. 냥 빠릅니다. 그런데 아나운서는 사실 말이 빠르지 않아요. 예, 보통 어디에서 더 빨라요? 대화가 더 빨라요. 한국 사람끼리 하는 대화가 더 빨라요. 선생님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띵뜩 베트남아. 베트남에서 뉴스를 보면 아나운서 말은 콤냥람 빠르지 않아요. 근데 응어의 빈텅 놓쳤냐? 천잘냥 콤히우더. 이해하지 못해요. 너무 빨라요. 알겠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뉴스를 예, 매일매일 들어야 해요. 그래야지 듣기가 발달해요. 그래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말을 매일 연습해야 돼요. 한국어를 매일 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말을 잘하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아나운서 말을 다 이해할 정도로, 다 이해할 정도로 한국어를 공부하세요. 예, 아나운서의 말을 다 이해할 정도로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보세요. 이제는 한국 사람과 농담을 할 정도로 한국말을 잘해요. 농담할 정도예요. 누이 두어, 누이 조이. 예, 누이 두어입니다. 농담하다. 거짓말하다는 뭐예요? 예, 누이 조이. 거짓말하다. 거짓말? 안 좋아요. 거짓말하다. 예, 거짓말해요. 또 농담해요. 예, 농담하다 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농담하다. 농담하다. 따라하세요. 농담하다. 농담해요. 농담해요. 예, 농담해요. 농담하지 마세요. 예, 너희라 잘났으니까. 너무 예뻐요. 너희 누워. 농담하지 마세요. 등 너희 누워. 농담하지 마세요. 예, 그쓸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까? 자, 이제는 한국 사람과 농담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말은? 잘해요. 농담은 한국말을 잘해야 할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농담할 정도로 한국말을 잘해요. 한국말을 잘 이해해요. 그런 뜻이에요. 자, 단어와 표현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뭐뭐 하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태어 쓰임이입니다. 예, 예문 들어보세요. 그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겠지요. 돈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돈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 문제는 생각하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이런 뜻이에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롭다는 반대말이에요. 즐겁다, 부이베, 괴롭다, 라바빠, 괴롭다, 고생하다, 이런 뜻이에요. 힘들다,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돈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생각하기에 따라서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돈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도, 예, 옷도 있죠? 예, 이 차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편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차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자, 뭐뭐 보기에 따라서, 듣기에 따라서 똑같이 쓸수 있어요. 생각하다 할라 수이 생각하다예요. 보다 할라 닌터이, 꿈나 보다 할라 있기엔, 생각, 예, 의견을 말할 때 보기에 따라서 또는 듣기에 따라서 듣달라 응애노이 응애 듣기에 따라서 태웅의 뜻입니다. 예문 들어보세요. 그 그림은
보기에 따라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같기도 해요. 말이란 듣기에 따라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그 그림은 보기에 따라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 같기도 해요. 예, 보기에 따라서, 예, 보기에 따라서, 예, 닌터이, 예, 생각하기에 따라서, 보기에 따라서 달라요. 예, 이런 그림 많아요. 그죠? 유명한 화가 그림 보세요. 화씨야. 예, 화가 그림 중에는 뭐, 샤갈이나 뭐 이런 그림 있잖아요. 고흐 뭐 이런 그림들을 보면 보기에 따라서, 누구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인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콤팔라 쥐모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보기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런 뜻이에요. 자, 말이란 듣기에 따라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말은 조심해야 돼요. 듣기에 따라서 오해할 수 있어요. 히읗사야. 예,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맞아요? 예, 말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예. 자, 단어와 표현 마지막입니다. 아, 여기에 세 단어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세 단어는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복습이에요. 예, 복습이에요. 자, 보세요. 불안하다. 불안하다는 아까 뭐였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심리적으로 쓴다 그랬습니다. 떤니. 예, 그래서 심리가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불안해요. 예,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불안해요. 오늘 불안해요. 일찍 자는 거 불안해요. 예, 내일 시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시험이에요. 불안해요. 중요한 시험일수록 편하지 않아요. 불안해요. 예, 불안해요. 또는 보세요.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예, 순간, 예, 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예, 찰나, 짧은 시간입니다. 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뜻이에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띠뚝띠뚝입니다. 자, 끔찍하다, 놀랄 정도로 많거나 커서. 끔찍하다는 싫다의 뜻입니다. 끔찍하다는 써의 뜻도 있어요. 무섭다, 끔찍하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따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피를 많이 흘려요. 그러면 너무 놀라요.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리고 사람이 쯧 죽었습니다. 근데 피가 많아요. 끔찍해요. 예, 끔찍해요. 합니다. 따라하세요. 끔찍해요. 예, 끔찍해요. 그리고 또 양이 많을 때도 써요. 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끔찍해요. 근데 이 응열라 푸딩입니다. 예,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뜻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 보세요. 비관적이다. 일이 잘안될 것으로 보는 것이 비관적이에요. 어떤 사건을 볼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낙관적인 게 있어요. 예, 어떤 사람 있잖아요. 따이나나.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팔이 부러졌어요. 어떤 사람 사고가 나서 팔이 부러졌어요. 슬퍼요. 예, 불만 많아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하고 불만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팔만 부러져서 다행이야. 두팔다 부러지면 태어나 어떻게 해? 하고 예,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달라요. 그런데, 예, 비관적이 좋아요? 낙관적이 좋아요? 낙관적이 좋아요.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는데 편해요.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슬퍼요. 예, 안 좋아요. 예, 마음 건강, 예,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해요. 근데 정신적인 건강이 안 좋아요. 예,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유괴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이를 납치하는 건데, 돈을 목적으로 사람을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목적이란 돈을 줄 때까지 안 줘요. 보통 유괴는 어린아이, 쬐꼬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 유괴하다 합니다. 물론 어른들도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유괴하는 사람 있어요. 나빠요. 끔찍해요. 안 좋아요. 예. 자, 증시는 증권시장을 줄인 말이에요. 폭락은 물건의 값이 갑자기 떨어지는 게 폭락하다입니다. 가격이 폭락, 가격이 떨어지다 뜻이에요.
뒤에 연습 문제에 나올 거예요. 증시하고 폭락은 보세요. 연습 문제 1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연습해 봅시다. 자, 도서관에 갈까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도서관에 가려던 참이었어요. 뭐뭐 하려던 참이었어요. 저도 막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저도 막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선생님이 내용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확인해 보세요. 자, 냉면을 시킬까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냉면을 시키려던 참이에요. 지금 바쁘세요? 아니요. 같이 커피나 한잔 합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에요. 더우니까 문을 엽시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도 문을 열려던 참이에요. 아버지, 컴퓨터를 좀더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그래.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를 새로 사려던 참이야. 뭐뭐 하려던 참이야. 꿈 라동이, 이끼고 엠 라동이. 여러, 말한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려던 참이야. 좋아.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냉면 시킬까요? 냉면 주문할까요? 똑같아요. 고이. 예. 냉면 시킬까요? 냉면 주문할까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냉면을 시키려던 참이에요. 주문하려던 참이에요. 우리 똑같아요. 예. 우리 생각이 똑같아요. 그죠? 예. 그다음 보세요. 지금 바쁘세요? 같이 커피나 한잔 합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커피를 마시려던 참이에요. 마시고 싶었어요. 좋아요. 그런 뜻이에요. 자, 더우니까 문을 멍자. 엽시다. 문을 엽시다. 그렇지 않아도 문을 열려던 참이에요. 꿈나농. 저도 더워요. 문을 열려던 참이에요. 예, 네, 그다음 보세요. 아버지, 컴퓨터를 좀더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좀더 좋다. 예, 좋은 걸로 바꿔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컴퓨터를, 예, 뭐뭐이, 새로 사려던 참이야. 예, 잘 됐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타이도이, 바꿔야 돼.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음을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끔찍한 뉴스 있습니다. 불안한 경제 뉴스 있습니다. 비관적인 뉴스 있습니다. 낙관적인 뉴스 있습니다. 자, 이 뜻을 다 알아야 돼요. 끔찍한 뉴스, 놀라요. 좋지 않아요. 빗다이난 사고가 났습니다. 끔찍해요. 예, 많은 사람이 찌 죽었습니다. 예, 여러분 뭐 쓰나미 사건 아세요? 그렇게 큰 사건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끔찍해요. 예. 불안한 경제 뉴스, but 안. 불안한 경제 뉴스. 증시가 폭락해요. 경제 뉴스 안 좋아요. 비관적인 뉴스 있어요. 생각이 좋지 않아요. 낙관적인 거는, 착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 낙관적인 뉴스예요. 보세요, 뉴스. 자, 여차 충돌 500여 명 사망. 우리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33쪽 보세요. 바모이 바. 33쪽 보세요. 열차 충돌에서 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자, 이 제목만 봐도 알수 있어요. 500여 명 사망했습니다. 열차는 뭐예요? 기차. 떠와. 예, 기차가 충돌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어요. 500명. 예, 남짱, 응어이, 쨋, 죽었습니다. 사망은 죽다란 뜻입니다. 사망했습니다. 이 뉴스는 어때요? 예, 끔찍한 뉴스예요. 끔찍한 뉴스예요. 예, 그다음 보세요. 세계 증시 폭락. 예, 세계 증시, 세계 증권 시장의 가격이 푹 떨어졌습니다. But 안, 불안해요. 이거는 뭐예요? 낀때 경제 뉴스예요. 불안해요. 자, 경기 갯벌 10년 사이 28% 감소. 자, 보세요. 경기도 지역 이름이에요. 강원도, 경기도, 서울. 자, 이거는 띵. 예. 베트남 말로 말하면 띵 정도가 돼요. 그래서 경기도의 갯벌입니다. 갯벌은 바닷가. 예, 바다 있습니다. 여기 갯벌 있어요. 갯벌에도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갯벌이 10년 사이. 예, 1980년, 예, 1990년 얼마 동안이에요? 뭐 있냐? 10년 사이에 28% 갯벌이
없어졌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수엉 떨어졌습니다. 좋아요,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예, 네, 안 좋아요. 비관적이에요. 비관적인 거예요. 비관적. 자, 그 다음 보세요. 2010년 되면, 2010년 되면, 암 에이즈는 가벼운 병이다. 자, 암이다. 에이즈, 에이즈 알죠? AIDS. 예, 네, 베트남에도 있어요. 심각해요. 암이나 에이즈는, 가벼운 병이에요. 병 아니에요. 모두 고칠 수 있어요. 어떤 뉴스예요? 낙관적인 뉴스입니다. 예, 낙관적인 뉴스예요. 맞아요? 예. 이거, 이런 뉴스들은 보면은, 낙관적인 뉴스는 재밌고 좋아요. 근데, 비관적인 거 슬퍼요. 안 좋아요. 끔찍한 뉴스, 안 좋아요. 예. 자, 불안한 뉴스, 안 좋아요. 그렇지만, fine, be it,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이런 뉴스를 많이 알아야,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지 않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도 뉴스 꼭 보세요. 신문, 와우, 많이 읽으세요. 알겠습니까? 예,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